아, 딱 등짝이 뜨뜻하이. 그래, 좀 달리니까 시원하니. 저도로 갑니다. 저도에 커피 한잔하고 조금 쉬다가, 눈치 보고, 이제 부산으로 철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더 달리면 제 등짝이 익을 것 같아서. 저도 온 김에 사진도 좀 찍고, 뭐, 포를 내야죠, 그죠? 왔다 갔다는 포. 저 보이죠, 다리? 저기가 저도 연륙도입니다. 사진 한번 찍고, 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이게. 아, 이거 두 번째 영상이다, 그죠? 작은 모터사이클을 타고 경상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경상도 사투리로 라이딩 톡을 하는 플랭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는 조도 연륙교를 제가 지나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좀 전에 그 선착장에서 바닷바람 잠깐 쐬고, 풍경은 좋고 바람은 살살 부는데, 직사광선이 한계치를 초과하는 바람에 뻣뻣하게 서 있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여기 저도 연륙도 제가 가끔 오는 곳인데, 여기서 커피 한잔하고 식혔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한 잔이야? 네. 1,000원입니다. 아, 먹고 가면 안 돼요? 네, 드시고 가세요. 앉아 좀 낫다, 그죠? 이게 계속 하이바이에 그 오버히팅 받으면, 약간 말도 좀 어눌해지고, 뭐 체온 이상 가게 되면 좀 그래 되죠, 그죠? 그래서 조금 커피 한잔하고, 와, 커피를 막 순식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물 마시듯이 막, 그래 마시면 안 되는데, 이 향을 음미해 가면서, 시원하게 그래 마셔야 되는데, 아따, 여기 좋죠, 그죠? 여기 주말 되면 여기도 막 바글바글한 곳입니다. 평일이니까, 뭐, 이렇게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어떤, 주말 분위기가 어떤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긴 주말 되면, 인근, 창원, 경남, 뭐, 인근 분들이 많이 오시는 그런 장소입니다. 풍경도 아름답고, 커피도 파는 곳이기 때문에 많이들 오시는 곳이에요, 그죠? 이제 부산 가는 길인데, 가는 길에 잠깐 제가 어디 요또한 군데 들러서, 우리 또 제가 왔다 갔다는 흔적도 남기고 주변 풍경도 보고 가려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 거냐면, 안녕리라고 있습니다. 안녕. 지명 이름이 안녕인데, 저 경기도, 저 어디 가니까 거기도 안녕이라는 데가 있던데, 안산 안녕. 고속도로 표지에 보면, 차를 추월하겠습니다. 표지에 보면 안녕, 안산 안녕. 여기도 안녕리가 있더라고요. 그 가서, 제가요 오면, 그 해안 드라마 세트장부터 해서 원천항 그 십리 돌고, 그쪽 해안도로 타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저도에서 커피 한잔 하고, 제가 가는데 옥계 선착장이라고, 옥계 마을이라고 조그마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 가면 길은 또 없습니다. 막힌 길인데, 그래서
또 풍경은 보고 잠깐 쉬다가 다시 타고 해안선 타고 안녕 쪽으로 해서 가포 쪽으로 해서 부산으로 철수하는 그런 코스로 제가 오는 그런 총 코스입니다. 그죠? 저번에 아킬라 타고는 이쪽으로는 안 넘어왔죠. 그죠? 그냥 바로 넘어갔는데 오늘은 이쪽으로 와서 여기 길이 좀 외진데 마을 들락날락 거리는 차량 외에는 잘 오지 않는 그런 길입니다. 조용한 길이죠. 풍경도 이쁘고 요런 데만 제가 잘 찾아다닙니다. 길은 조금 좁고 커브가 있고 노면 상태도 약간 메롱인데 뭐 못할 지경은 아닌 그런 길입니다. 그래도 이 나무 그늘 밑으로 오니까 조금 낫네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나무 그늘 쪽에 오니까 조금 시원하게 탈만하네요. 여기는 바닷가 길입니다. 전체적으로 길이 요런 길입니다. 그죠? 제가 그 랩을 타고 지금 바이크 여행 떠놓은 게 처음이다. 그죠? 오늘 첫 그건데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을 다닌다는 것은 취미생활이죠. 그죠? 뭐 오토바이가 탈 것이기도 하지만 취미생활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취미를 즐기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은 비용을 써서 이 장비를 구매하고 풍경 지긴다. 그런 취미생활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하는 그런 취미는 아니다. 그죠? 뭐 자유로움을 느낀다. 하여튼 근데 이제 이런 모터사이클을 타고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제품을 길 재밌죠 이게. 구매 정보입니다. 구매 이 제품을 제가 과연 사도 되는가 혹은 구매 제대로 돈을 주고 사는 건가 하는 구매 정보죠. 그죠? 저는 아킬라 탈 때는 아킬라는 그냥 디자인만 보고 질렀습니다. 그런 뭐 당시에는 미라도 타다가 그냥 아킬라 보고 디자인을 뿅 가서 바로 질렀는데 정보도 잘 없었고 해서 제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냥 질렀죠. 뭐 KR 모터스라는 브랜드를 크게 신뢰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코스가 좀 지금 마을 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일단 요 마을에서 저기 보면 옥계 마을인데 조금 쉬었다가 다시 또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좋죠. 그뭐큰 관광지도 아니고 그냥 조그마한 어촌 마을인데 저번에 우연찮게 왔다가 보니까 분위기도 있고 또 변소도 있고 해서 좋아서 가끔 저만의 라이딩 코스로 제가 설정해놓고 오는 거지. 이 캔커피 한개 사서 서서 마시고 조금 쉬다 가면 좋은 곳입니다, 그죠? 저기 보이는 저기 마산이죠, 마산. 바다를 건너서 마산이 보이는 그런 공간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아킬라를 구매하고 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아킬라를 분석하고 또뭐 타고 다니고 뭐 해봤죠, 그죠? 그냥 디자인만 보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크게 디자인이 바이크, 어찌보면 바이크 성능에 기대는 안 하고 구매를 했습니다. 미라주 250 수준이면 타는데 큰 지장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바이크를, 경험을, 대배기량을 경험해 본게 없기 때문에 쿼트급 기준으로 사실 125 타다가 250 타면 굉장히 적이 없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체감하는 성능 체감이 가장 심한 구간이 125 타다가 250 타는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죠? 그러면 아킬라가 쿼트급 성능이 충분히 나와주는 시점에서 레벨 500을 타면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업그레이드가 그래 볼 수도 있겠다, 그죠? 근데 쿼트급을 타다가 특히 저 같은 경우는 MT-03이라는 제품도 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MT-04 타기 전에는 제가 수입 바이크에 대한 성능이라든가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국산 바이크가 원래 그러려니 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으면 차이를 모릅니다. 그죠? 비교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차이를 알게 되죠. 그래서 MT-03을 사고 나니까 그런 느낌을 딱 받더라고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뭐 아킬라가 그러면 MT-03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떨어지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 이렇게 토크값이 떨어지긴 하지만 KRX 제품 만들 때 저게 나름대로의 기술을 만들겠죠, 그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두손 놓고 가는 이유는 밸런싱 테스트 한다고 가끔 습관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딱 풍경 좋다, 여기도. 마산 바다 끼고 갈수 있는 좋은 길이죠, 여기도. 일반 라이더들은 잘안 오는 길입니다. 저 혼자 이렇게. 요 동네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나름대로 옛날에 한번 왔다가 알고 있는 길이라서 이렇게 가끔 옵니다. 그래서 차이를 알게 됐는데, 이 레벨 500, 제가 혼다는 솔직히 수입 바이크는 야마하 제품을 경험해보고 혼다는 처음인데, 혼다는 사실 세계적 라이더들이 열광하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죠? 브랜드의 그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회사죠. 그죠? 태국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라는 그 일반 명사가 그냥 혼다로 대체한답니다. 예를 들면, 야, 니 오토바이 브랜드 뭐고, 이게 이렇게 물으는 게 아니고, 니 혼다 뭔데? 내 혼다 혼단데. 니 혼다는 뭔데? 내 혼다 야마하다. 내 혼다는 BMW인데.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일어나는데. 일반 명사가 됐죠, 그죠? 혼다라는 브랜드 자체가. 우리도 그런 거 있죠. 봉고. 봉고라는 그 승합차인데도 봉고라고 불렀죠, 다 그냥. 대표적으로, 그죠? 바바리도 그렇고, 바바리 코트란 말도 바바리도 브랜드였다. 그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라이더들이 선호하는 브랜드긴 합니다. 타보니까 그렇네요. 대림 제품이 조금 혼다 냄새가 나는 브랜드죠, 국내 제품들 중에는. 그래서 아마도 아킬라보다는 내부를 좀더 선호하는 라이더들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품의 잔존 가치를 보고 판단해 본다면 아킬라보다는 내부의 잔존 가치가 훨씬 높죠. 저도 인정합니다. 아킬라 500만 원 주고 샀다? 내년 되면 400만 원 초반 떨어지고, 그 다음에 300만 원 중반 이래 떨어지죠. 그죠? 브랜드 잔존 가치가 별로 높지 않은 제품인데 반해서 레벨은 잔존 가치가 제법 높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죠? 뭐 일단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해 준다. 그만큼 또 가격은 비싸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수 있어요. 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경험이, 발급 경험이 없으면 아킬라로 먼저 접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제가 타고 가다 보면은, 예, 바이크를 타고 가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제공을 한다든가, 뭐 가볍게 넘어진다든가, 예. 그랬을 때, 제공했을 때 그 느낌은, 예, 허망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부담, 아킬라는 조금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내가 바이크 경험이 전혀 없다. 일단 아킬라나 이런 가벼운, 조금 가벼운 제품, 이것도 무거운 제품은 아니지만 레벨도 먼저 접해보시고 나서 조금 스킬이 배양되면 그 다음에 레벨이나 뭐 더 큰 기종으로 가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수입 바이크가 잔존 가치가 높은 제품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다 아는 부분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아킬라로 오래, 잔존까지 상관없이 난 아킬라가 마음에 든다, 오래 타시는 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죠? 개인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막 보편적인 기준에서 볼 때 하여튼 중고 바이크, 즉 내가 타고 있는 제품의 잔존가치가 얼마나 되는가를 생각해보면 수입 바이크가 아무래도 잔존가치를 높게 평가해주는 게 이쪽 어깨의 관행이죠. 그죠? 어쨌든 간에 긴 영상 지켜봐주셔서 고맙고, 안전장비 꼭 장착하시고 항상 알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쪽으로 쭉 해서 부산으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